한번 진짜 하게 들으셨어. 진짜 하게 들으셨는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한단 말이야. 실례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랑 저희가 이제 축하해줘서 감사드리고 저희 관장님 이제 체육관인데 24시간에 물어보자. 다이어트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예. 아 잠깐만, 양반장님은 지금 계속 저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를 가면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이거 그래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집요하다. 그리고 옆에 동훈 씨는 계속 밥을 언제 먹을 거야? 그래서. 네, 동훈이는 센터에 전화나 등록이 있으면 네. 제가 고기를 사준다 그랬거든요, 한우를. 한우를 사준다 그러니까 동훈이는 그 한우 먹으려고 자랑하고 다 지켜보고.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네. 어, 사람들 많이 와. 어, 어, 운동 많이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초급적으로. 감사합니다. 시선 관리가 좋네요. 아, 좋아하시네. 예, 진짜. 예, 네, 운동하러 오시라고. 아, 그래요? 아, 그치, 거의 그렇지. 그렇지, 지방에서 올라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심지어 제호 팀장님 고향이 제주도예요. 저희가 또, 저희가 또 1일 2형도 있어요. 1일 2형도 있어요. 1일 2형도 있어요? 네, 옆에 다 돼요. 식권 한 장만 드리면 될까요? 하나만 주시면 돼. 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입장입니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해. 빨리 서 있으라 그래, 똑바로. 가서. 야, 조폭 코미디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맞아. 그치? 우리 이거 하면 소고기 먹을 수 있대요. 꼭 10명씩 성공시켜가지고 소고기 먹으러 가요. 아, 응원해주는 거네. 동훈 씨는 정말 딱 하나네요. 고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개에서 10명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나눠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쪽에 사람이 더 많아요. 이분들한테 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석에 있는 게 낫지. 그럼 동훈 씨는 소고기 먹고 좀 인정 하나 해. 역시 원장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답답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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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노년동에 있는 체육관인데. 아, 그래요? 괜히 드렸네. 아, 네네네. 고향이 제주도라 뭐 가장 의미가 없죠. 소고기를 사주신다 하셨는데 직원들 모습 보니까 소고기 먹힌 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뷔페 가서 많이 먹어야겠다 싶어서. 저런 인터뷰 처음 봤어요. 근데 결혼식은 안주기도 없어 지금. 아, 아우르 반중이야. 네.